법이라고 하는 건요, 변호사, 변리사, 법률가들이 전문가이긴 해요. 결국 그 문제를 겪어야 되는 사람은 본인,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디자인 전공생이야라고 하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너 디자인한다며, 미술한다며, 너 포스터 잘 만들겠네, 포스터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유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바야흐로 한 10년 전에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려고 이제 진로를 모색하던 시기, 그 누구도 거래를 하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학교도 다녔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기가 힘들었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그걸 배우려면은 무슨 이제 법대, 그러니까 뭐 법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법학 개론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된다거나, 혹은 선배들 중에 뭐 변리사를 하신 분이 있으면은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면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요, 변호사, 변리사, 법률가들이 전문가이긴 해요. 전문가이긴 한데 결국 그 문제를 겪어야 되는 사람은 본인,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가령 본인이 이제 어떤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회사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혹은 연차가 조금 더 차서 한 10년, 20년 후에 누군가를 고용을 할 때나, 그렇게 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게 법률. 그리고 법률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다섯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일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이걸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디자인을 해서 공급을 하고 돈을 받는 그런 거래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서비스 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근데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 산업계에서는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이제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용역이라고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은 안 쓰고 앞으로는 서비스라는 말을 좀 쓰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근로계약. 근로계약인데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사장님이고 누군가가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회사를 설립을 했고 직원 디자이너를 뽑는 요 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럴 때는 뭐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연차가 많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이제 산업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직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이 있으면 사장님도 있잖아요. 사장 디자이너는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가 있기도 한데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회사에 디자인 부서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직장인이니까 연봉,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성과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하우스 디자이너한테는 연봉, 그 다음에 내가 성과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룰 거고요. 네 번째로는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들, 한마디로 디자인 크루들, 그리고 공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함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차에는 지식재산권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죠.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이렇게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무형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객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객체를 배우려면요, 필수 불가결하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계약이에요.
내가 어떤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일을 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지식재산권이 중요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있는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저작권법을 열심히 공부해요. 누구든지 저작권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하고 그 저작권은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직원 디자이너들은 조금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져요. 왜? 내가 만든 게 내 게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든 게 회사 것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초래가 돼요. 그러면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당장 나한테 와닿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는 회사 거지 내가 생각할 게 아닌데, 이건 회사에서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계약 관계 있고 어떤 거래 구조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을 조금 다르게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살짝씩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큰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때 어떤 계약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가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세션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건데요. 공지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한자어라서 어려운 건데요. 내가 이 디자인을 창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특허청 가가지고 내가 디자인권을 출원 등록을 해서 심사받고 한 뭐 이제 뭐 기간에 따라서 뭐 무심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한 6개월 이상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또 돈을 또 몇십만씩 내야 돼요. 그게 좀 부담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이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널리 널리 알리는 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인스타그램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특히 제품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타이포, 폰트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웹사이트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이너들은 참 많은 것들을 디자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지하철에 오면서 책을 읽다가 봤는데 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관점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른 각도로 보는 이제 뭐 그런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것이든지 갖다 붙이면 디자인이 돼요. 제 동기 중에는 자기는 멘탈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심리 상담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노령 에이지 케어 디자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아 교육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근데 대충 디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디자인은 중요한 게 명사이자 동사예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어, 명사죠. 하지만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디자이너는 결국 자기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개념들을 포착을 하는 것을 장점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걸 잘 디자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아마 학교에서도 남의 걸 잘 디자인해 주는 걸 할 거예요. 누가, 저는 아직까지 제가 디자인과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디자인과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적용되는 디자인을 뭐 과제물로 낸 적은 전 없었어요. 전부 다 무슨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해서, 어떤 연령층의 사람을 전제로 해서, 어떤 기업을 전제로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 나한테 적용되는 디자인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저는 법률 이 공부를 하면서
아, 나한대꼭 필요한 디자인이 필요하구나.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일을 할때 나의 일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이것을 의미 부여하는 그 과정이 하나의 디자인이자 창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은 법률가지만 저도 나름대로 창작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경험을 나도 디자이너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디자인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에 참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학생은 아니고요. 지금 현업에서 이제 초년차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 10년차 넘은 이제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이게 그 마포의 WRM이라고 해가지고 마포 출판 거기 단지인가? 거기 센터가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뭘 하느냐라고 하면요. 통상적으로 저 같은 변호사나 아니면 혹은 로펌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하나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면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제가 그 디자이너들하고 상담을 좀 길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골자를 짜죠.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을 짜는 것처럼,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에 적합한 계약서를 만들어줘요. 이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묻고, 만약에 제대로 내가 납품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쭉 썼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변호사가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겠죠. 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담하고 계약서 개발하고 의뢰인하고 소통하는데 한 10시간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제가 왜 10시간이 드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법률 비용이 높아져요. 변호사들은 경력이 올라갈수록 이제 타임 차지 체제를 가져가거나 변호사가 1시간당 받는 금액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서유경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좋은 계약서를 개발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서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단가는 높아요. 그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회사들이거든요. 회사들이 그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 만큼 사실 개인들,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개인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은 계약서가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높은 비용을 다만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사실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를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아이디어 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하고 지금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외주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아이디어 보드를 다 적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 보드처럼 쭉 적으면 결국 자기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인데 그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뭘 적어야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본인이 상상한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나는 이걸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계약서를 결국 자기가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자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문자, 언어로 표현을 해본 사람은요.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 일을 정의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똑똑하게 이야기를 꺼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들이 결국 어차피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걸로 자기의 경력을 만들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한 번씩 생각을 꺼내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을 꺼내보는 작업을 할때 필요한 것은 아, 법률이 어려워. 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 20년 이상 살아왔다면 몸으로 체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체감이 되는 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어쨌든 돈 거래도 조금이나마 해봤고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봤고 그러면서 몸으로 체감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조금 더 언어로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일종의 계약서가 돼요. 계약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끼리 서로 약속한 것을 적은 문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일을 누구랑 할 때 상대방하고 어떤 약속을 하는 게 좋지?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일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말로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순번을 매겨서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쭉 적은 것이 계약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심리적인 허들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인트로 계약, 인트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 난 디자인 전공생이야 라고 하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디자인 전공생이라고 하면요. 야, 너 디자인 한다며? 미술 한다며? 너 포스터 잘 만들겠네? 포스터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무슨 어디 자리에 가면은 뭐 그거 현수막 만드는 거는 유경이 시켜. 이런 이야기도 막 들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좋아요 라고 하면서 해주면 전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로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일을 해주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의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는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금전을 0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주는 게 나의 경험상, 나의 이력상 좋은 결과로 미칠 수가 있다면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내가 승낙을 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경이 포스터 디자인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한 10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군요, 한 15년 전에 재학생이던 서유경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큰 봉변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법률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좋으니까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에너지가 금방 소진이 돼요.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한테 내 디자인을 주는 대신에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우, 약간 너 왜 이렇게 깐깐하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깐깐해도 좋아요. 똑부러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오히려 쟤는 뭘 해달라고 하면은 자꾸 대가를 바래. 깐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은요, 애당초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줄 마음이 없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그래서 적은 대가라도 여러분들은 받는 연습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주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인스타그램 DM으로 그 이제 주문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저한테도 DM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러면서 자기 사연을 쭉 적어놓고, 진짜 한 이 정도 적어놓고, 스크롤을 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서유경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DM에 있으면요, 정중하게 저희 사무실에서 예약 링크를 보내드려요. 왜? 서유경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직업인. 여러분들도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전문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직군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직업인이에요. 직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한테 거래 관계를 형성한 클라이언트,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나한테 먼저 다가온 클라이언트, 의뢰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유경하고 계약을 했고 서유경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저는 우선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정식 절차를 거치셔서 오셨어요. 정식 절차를 거치셨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법률 상담 비용이나 법률 비용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루트로 안내를 해드려요. 만약에 그분이 금전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모든 것들은 절차와 루트가 있는데, 절차와 루트가 아니라 개인 서유경에게 DM을 보내서 자기의 법률 문제를 해소해주세요라고 하는 분은 제가 일을 하는 룰에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DM에는 저는 예스인지 노인지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만약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DM으로, 아, 디자이너님 이거 디자인 참 예쁜데요. 저 디자이너님한테 맡기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 저한테 제가 포스터 하나 디자인하니까 100만 원 정도 해요. 라고 답장을 보내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나한테 어느 범위의 일을 어떤 내용의 일로 맡길 건지 그 사람이 먼저 알려줘야지 제가 금액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포스터를 10장 만들어줘야 될지 한장 만들어줘야 될지 이 포스터가 어디에다가 배포가 되는 건지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예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참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시는데 대부분 카톡이나 DM으로 주문을 받으신 분들은 사건의 출발점부터 뒤죽박죽거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가능하면은 권리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게 될수 있도록 자기가 일을 할때 일을 받는 루트를 조금 정리를 하셔라. 가능하면 이메일로 소통을 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계약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이걸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계약법의 기초는요. 당신과 내가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나하고 이것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걸 보고 청약이라 그래요. 서유경 디자이너에게 어떤 디자인을 맡기고 싶어요. 이거를 한 500만 원에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청약이고요. 그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승낙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청약에는 자유가 있지만 승낙에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오셔서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하면 제가 뭔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느 높으신 분이 시켰는데 이걸 안 하면은 제가 뭐 미움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쪽하고 일을 안 하면 앞으로 내가 일할 때뭐 다른 일을 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법률 관계, 명확한 법률 관계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괴로워져요. 굉장히 괴로워져요. 왜냐하면은 경험과 감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사이언스예요. 정말 사이언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왜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몸으로, 감각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가? 나 하기 싫은데 일단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가 청약,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100%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무슨 세계적인 대회에 간다, 이런 게 아닌 이상 뭔가가 딱 들어왔을 때 당장 판단할 수 없다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토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공간 여백을 만들어 주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 면전 앞에서 싫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공백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봐도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승낙을 할지 말지 한번 내가 권리를,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세션 1이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모든 것에 관통하는 총론, 그러니까 핵심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계약을 한다고 한다는 건요, 바로 약속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 이거를 할지 말지 서로 밀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밀당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어려운 말로 협상,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협상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여기서 1, 2, 3, 4, 5, 6, 7, 8, 9라고 적은 건요,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그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게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들어보자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내가 우리나라 다른 대기업에 가서 비즈니스를 뚫으려고 할 때 서유경 변호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의 우선순위를 주겠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은요, 이 계약이 1번, 2번, 3번 내용이 없으면 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1번, 2번, 3번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거를 상대방이 노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체결할 이유 가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거절한다, 상대방이 이게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문을 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4번, 5번, 6번은요,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양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넘겨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상대방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4번, 5번, 6번을 우리가 그냥 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밀고 당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획득하는 순간에 4번, 5번, 6번을 상대방한테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선물처럼 준다는 거는 상대방도 그것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어야지 귀한 줄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7번, 8번, 9번은요, 이 계약에서 우리가 뭐 양보해줘도 되고 선뜻 줘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7번, 8번, 9번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상대방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고 상대방 뜻대로 가도 된다. 왜? 1번, 2번, 3번을 우리가 결국 가질 거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앞으로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은 뭐 클라이언트하고 거래 관계를 조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것이 일종의 게임, 일종의
밀당 전략 같은 걸 해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짜릿한 경험인지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면은 무섭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가서 내 월급 올려달라고 어떡하지? 사장님한테 어떡하지?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모든 계약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물색, 두 번째 단계가 교섭과 협상, 세 번째 단계가 계약을 체결하고 네 번째가 서로 이행을 하고 마지막이 서로 이제 계약을 딱 끝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물색, 교섭, 협상,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스쿨을 가신다면요. 한 학기 동안 이만한 두께의 민법책을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 시장에서 누가 나하고 거래를 할 건지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 사람 잘하네 이렇게 후보군을 좀 찍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 세 명한테 찍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협상에 들어가 보자. A, B, C를 정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A, B, C를 정해서 A하고 하는 게 좋을까? B하고 하는 게 좋을까? C하고 하는 게 좋을까? 교섭하고 협상에 들어가고 마침내 계약을 체결하는 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계약이 체결된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요. 교섭하고 협상하고 물색하는 단계에서는 서로 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법적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바로 뭘 하자고 했을 때 바로 계약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충분히 밀고 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카톡으로 일을 하시거나 DM으로 일을 하시거나 그냥 이메일로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평생 일을 할 때 항상 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업의 인하우스로 그냥 취직할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의 계약서가 있겠죠. 그냥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 쓰고 취업 규칙에다가 사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독립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항상 계약서를 만지셔야 돼요. 계약서 씁시다 라고 하는 말을 참 하기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쓰라린 경험이긴 한데 제가 초년차 디자이너일 때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 제가 그 벤처기업에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에 스타트 벤처 쪽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왜 계약서 안 쓰나요? 라고 얘기했다가 그 우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하고 계약서 썼다가 네가 발목 잡히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장님은 노동법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으시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계약서를 쓰자고 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우리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법률을 공부하면서 참 좋았던 건요. 내가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참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초코케이크가 저를 위로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식 공부가 저를 위로하는 게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감각이 올 때는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건요 지금부터는 서로 믿지 못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써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해야 될 과제도 많고 일도 많고 지금 일 따러 다녀야 되는데 무슨 계약서부터 쓰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나만의 계약서와 나만의 견적서를 하나씩 마음속에는 항상 품고 다니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A4 용지 두세 장 분량으로 미리 세트를 만들어 두실 것을 권해드려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인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과제물로 계약서와 견적서 쓰기를 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반드시 그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계약서와 견적서 세트를 꼭 마련을 한번 해봐라. 이거를 지금 과제물로 던져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아니면 계약의 문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취방 구하는 원룸 계약서더라고요. 원룸 계약서를 할 때 원룸 계약서는 갔을 때 그냥 아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하고 뭐 표준 계약서라고 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하나 주고 거기다가 사인하라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사인하자 월세가 뭐 보증금 천에 한 50이네 이렇게 하고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아마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계약서들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자기 일에 적용되는 거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파고들라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라는 거는 기본적인 골자를 내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지 내가 그 계약서를 봤을 때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배신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고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요. 비로소 나한테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까지 생겨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책임을 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계약이 잘못 체결되면은 정말 수년간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저 학생하고 어떤 계약을 말로 주고받으면 그것도 구두계약이라고 해서 유효한 계약이 돼요. 계약에는요 종이로 서명이 돼야 됩니다. PDF로 전자 서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불요식 행위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할 때 아까 육하원칙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만 딱 충족이 되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서로 뭘 어떻게 할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기억하는 거랑 내가 기억하는 게 서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기억이 휘발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관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겨서 변호사를 찾아와서 소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1년 이상 걸립니다. 소송을 하면 1년 이상 걸리고요. 여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가 분쟁조정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수습하고 복구하고 내가 피해를 보상을 받고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배상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짧게는 3개월 그러니까 합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가지고 내가 합의금 주고 아니면 내가 합의금 받고 이렇게 끝내는 건 한 3개월. 근데 막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법원에 가고 이렇게 가면요. 1년 이상 걸려요. 만약에 돈이 조금 높다 그리고 문제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1심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어느 디자이너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한 것이 아직까지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게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 재판조차 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사건은 거의 한 길면은 한 3년 걸려요. 그리고 2심 한 1년 걸리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그런 게 걸리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려요. 그래서 한 3년, 4년, 5년을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초기에 좀 깔끔하게 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일을 잘하는 그 디자이너에게는요, 놀랍게도 분쟁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정말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한다는 건요, 분쟁이 적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에너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을 잘 해나가는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에너지에 자꾸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부정의 기운은 부정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는 것은, 그리고 원만하게 한다는 것은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갈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